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김재희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가나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이버입니다. 와. 아, 네카오의 순환시대. 오늘 잘 가요. 네. 아니, 근데 또 네이버가 계속 또 가나 싶다가 또 바닥으로 갔다, 가나 싶다 바닥 갔다 계속 이러다가 네. 오늘 좀 모처럼 세게 가는 거 같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갈지가, 아, 이거 확신을 못 갖겠어요. 자, 194,300원에 오늘 3%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김재희님은 208,000원에 10%입니다. 오르는데 대응 어찌할까요? 맞아요. 제가 한 말 그대로죠. 이거 네. 오르긴 하는데 이거 시원하게 가긴 할까? 이런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 오랜만에 좀 강한 모습 보여주긴 하는데 네이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분께서 보니까 지금 208,000원에 그 네이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극장할 상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제가 그 네이버에 월봉 차트를 제가 올려놨는데 보세요. 이게 가요. 월봉 차트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금리를 인하할 때잖아요. 그죠? 예, 금리가 인하가 돼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예, 주가가 이렇게 예,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금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거죠. 금리 인하, 예, 금리 인상. 이제는 여러분들 금리가 이제 인하 쪽으로 이제 예, 고개를 들죠, 그죠? 이제 예, 금리가 인하가 되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자리에 예, 네이버는 예, 이 종목은 비중이 10%니까 예, 지금 자리 비중을요 한 10% 정도 추가해서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자리 비중 이거 예, 10% 추가매수예요. 아무 겁내지 말고 추가매수 하세요. 겁낼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리에요. 네이버라고 하는 종목은 예,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 한 10% 정도 예, 추가매수해서 20% 정도 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예,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미국 같은 경우가 한 6월달 정도가 예, 금리 인하가 한데 본격적으로 나올 거니까 이 종목은 연말까지 가져가면 목표가를요 한 28만원 정하시면 돼요. 목표가 28만원이에요. 제가 예, 30만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예, 20만원도 안 되는데 제가 30만원 그러면 예,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28만원까지는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가 28만원이냐면요.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요 가격이에요. 여기가 여러분들. 요 자리가, 여기가 28만원, 이 자리가. 높지 않아요. 지금 자리가 여기잖아요. 이까지만 가져간다고. 28만원까지 가져가. 지금 자리에 잡아도 있잖아요. 한 30에서 40% 수익이 나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네이버를 잡으면은 30% 수익이 나겠네요. 가져가면요. 충분히 나겠네요. 마음 놓고 지금 자리에 있잖아요. 10% 추가 매수해서 이 종목은 28만원까지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마음 놓고 매수를 더 해줘 괜찮을 만한 자리가 아닐까 싶네요. 놔두면 연말에 아주 뭐 시원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걱정하지 말고 제이님 보유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